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 여기 있습니다. 오늘 독서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느님께서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느님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당신 일에 협력자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며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철부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보이셨으니 찬양하나이다. 예,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처럼 이루어졌나이다. 아버지께서 제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고는 누구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아들과 아들이 계시어 주려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만과 편견, 위선과 잘난치 않은 마음 저희에게 없애주시고 언제나 순수한 초심, 깨어있는 순결함을 내려주시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저희에게도 이루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착한 목자와 수수꾼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모두가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또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고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부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Salutaribus Mariae,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ei. Thank you.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